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문재인 이 개자식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제주 4.3 폭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작년에 저는 감옥에 있을 때에 문재인이가 제주 4.3 사건에 연설을 하러 가서 하는 말이 먼저 좋은 세상이 오기를 위하여 꿈꿨던 자들을 탄압한 것에 대하여 정부가 사과해야 되고 그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따위 연설하는 걸 보고 내가 감옥에서 뛰어나올 뻔했습니다. 저런 개자식이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뭔 말입니까?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 그 완전히 남로당의 무장 폭도들이 그 놈들을 뭐라 그랬냐? 먼저 좋은 세상이 오도록 꿈을 꿨던 자들하고 연설하는 문재인이라면 이건 대통령도 아니고 개자식입니다. 이 개자식. 어디라고 건방지게, 야 이놈아.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독가스를 저놈이요. 그 말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자꾸 반복하느냐 하면 국민들에게 독가스를 자꾸 품어서 국민들을 마취시켜가지고 마치 역사가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바꾸려고 계속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말했냐. 하도 내가 욕을 하니까 오늘은 살짝 또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국가가 두 개, 남북한이 두 개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애쓰다가 죽은 자들이라고 요따위 소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들어보면 그럴 것 같지만 전혀 반대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무장폭동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게다가 동의를 받아서 유엔이 남북한 통일선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 이명신 중앙대학교 설립자 그리고 모윤숙을 비롯한 그 여성 지도자들이 유엔 총회를 갔으나 그때는 우리는 나라가 없는 나라니까 누가 유엔 총회 회원로 받아주겠습니까?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라서 그 여성들이 두 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하나님 유엔 총회 좀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서 정식 회원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업적으로 받아줘서 거기서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를 세우지 못했으므로 이제 이것을 미소 공동회의 미국과 소련이 주관하지 말고 남로당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 미국이 저 유엔이 와서 이 국가를 좀 잘 세워지도록 해달라 해서 그래서 유엔 선거감시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통하여 그때의 유엔이 결정한 결정은 뭐냐. 이것도 지금 좌파 애들 빨갱이 종북 이 주사파 애들이 용어를 비틀어놔서 우파 국민들도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쟤들은요 성공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면 반대편에 있는 우파 사람들도 그 용어를 쓰게 되는 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웠다. 이따위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우파 국민들도 맞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 북한 빼고 단독 정부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용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반대말입니다.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세운 게 아니라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선거를 하고 남한 단독 정부가 아니고 근데 지금 우파 국민들과 학자들도 마치 이승만이가 북한과 관계없이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세웠다 이렇게 책에도 써 있어요. 전혀 아니니까요. 남한 단독이 아니라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동의하면 북한도 선거한다. 이래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야, 이 문재인, 야, 이.
오늘도 너 뭐라 그랬어? 또? 어? 내가 오늘 너 연설하는 거 일부러 내 아침부터 가만히 시간 기다렸다고 봤어. 오늘은 무슨 독가스를 풍기는가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너 또 그따위로 연설했지. 제주도 4.3 사건이 뭐냐고? 뭐라고? 국가가 두 개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다. 야, 이 개자식아. 이씨, 어디라고 떠들어 사기쳐, 이놈아. 이 자식이 말이야. 응? 요즘 내가 김학성 헌법학자를 데리고 여기 너라 TV에서 토크하는 거 문재인 너 들어보고 있나? 너는 사형이야, 사형.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사형이야, 사형. 어? 이 세상이 다 너 손에 들어간 것 같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국민들의 70%가 돌아왔어, 지금. 드디어. 응? 지금 대깨문까지도 지금 돌아오고 있어. 너를 추종하던, 너를 종교적 지도자들까지 추종했던 대깨문까지도 지금 돌아오고 있고, 저 강화문 광장에 지금 동아면세전 앞에는, 어? 감리교 목사, 신영식 목사가 바로 너 선거를 위해서 거기서 일했던 조직체가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너한테 지금 욕을 하고 있잖아. 이 문재인 개자식아. 그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이야. 목회도 그만두고 말이야. 어? 내가 말이야. 목사들 다 포섭해가지고 말이야. 문발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나쁜 놈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지. 너를 추종했던 핵심 세력이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이탈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빨리 그만두고 빨리 대통령 그만두고 좋은 말 할 때 빨리 기어 내려오고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60% 70%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거듭 내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역사 철학을 알고 무슨 뭐 무엇을 이론적으로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하도 개질할 때니까 LH 사건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오셨죠. 또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하도 꼴값 뜨니까 임시적인 현상을 보고 돌아오셨는데 이왕 돌아오실 겸 여러분 여기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문재인이 저놈이 나쁜 놈인지 왜 추사파들은 이것은 완전히 역적들인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유튜브 방송들을 잘 들으셔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왕 돌아온 겸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시는 혼돈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드디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하는 날인데 여러분 나는 선거법 때문에 말을 많이 못하지만은 지금도 아직 오늘 저 사전선거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지금도 6시까지 선거하니까 뭐 사전선거는 안 하고 뭐 본선거에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은 지금도 시간 남았으니까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서 선거를 70% 이상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쟤들이 겁먹어서 투표 조작 자체를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으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7일에 있는 본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다 참여해야 그래야 주사파, 저 빨갱이, 종부, 그리고 문재인 이놈을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리고 저는 계속 이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